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유해하다 또는 유해하지 않다로 의견이 나뉘어 왔는데 이와 관련해 많은 연구가 진행돼 왔고 또 진행되고 있다. 전자파가 어떤 경로로 질병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증되진 않았으나 인체가 전자파에 노출되었을 때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지난 2011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커피나 디젤 연료 등과 같은 수준의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함에 따라 국내외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휴대전화 단말기는 사람의 얼굴과 머리 부위가 휴대전화의 에너지 발생원으로부터 지나치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그렇다면 휴대전화의 전자파 세기는 어느 정도일까?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 환경에 따라 발생되는 전자파의 세기가 다양하게 변화하므로 전자파 흡수율로 나타낸다. 전자파 흡수율 SAR은 휴대전화를 쓸 때 인체에 흡수되는 단위 질량당 전자파 흡수 전력으로 측정치가 클수록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한다. 각국에서는 인체 머리 부분에 대한 전자파 흡수율이 기준치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파 흡수율 허용 기준은 미국과 동일한 1.6, 유럽과 일본은 이보다 높은 2.0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휴대전화 전자파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국립환경과학원은 휴대전화의 사용 환경에 따른 전자파 발생을 조사했다. 휴대전화 사용 환경에 따른 전자파 세기를 살펴보면 통화 연결 중에는 평상시에 비해 2배에서 4배 정도 강한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지하철 내에서 통화 중일 때는 정지 상태에서보다 평균 5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지하철은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가장 가까운 기지국을 검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자파 강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휴대전화 전자파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세 어린이의 전자파 흡수율이 20세 성인 흡수율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나 어린이의 경우 성장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외부 자극에 대한 면역 체계가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그 전파 환경이 안 좋은 그러한 공간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그 외에 뭐 핸즈프리라든지 뭐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제 귀에서 멀리 떨어뜨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치들을 이제 사용을 해도 전자파 노출을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